도심 개발로 인해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가 무너져가면서 공동체 생활 문화 역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재생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를 되살려 온화하고 포근한 동네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민선 6기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토끼와 무당벌레, 해바라기와 벚꽃, 회색빛 담장이 한 편의 작품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 주민 스스로 6개월에 걸쳐 완성한 골목길 벽화입니다. 빈 점포가 사랑방으로 거듭난 마을 북카페는 주민들의 기부와 자원봉사로 탄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 환영하고 좋습니다. 왜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송정동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기지촌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골목길 갤러리와 마을 카페,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동화로 배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골목길이거든요. 그걸 골목길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밝게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낙후된 주택지역을 개선해 살맛 나는 동네로 만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우수 사례들입니다. 개발 소외로 박탈감에 빠지면서 이웃과 단절됐던 마을은 소통과 인정이 흐르는 전통적인 마을로 변신했습니다. 이 자기네들 처녀 시절에 그림을 보면서 옛 추억을 더듬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는 마을에서 돌아오는 마을로 만들기 위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민선 6기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의 지원 아래 주민들이 직접 마을 소식지나 신문을 발간하고 골목길 가꾸기 등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가 하면 마을 박람회를 열어 성공 사례도 공유합니다.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도 진행하고 마을 주민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 나갈 그런 마을 리더들을 양성을 하고 내년 1월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인정미 넘치는 전통적인 광주 공동체 마을이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